서울의 타이파 보이시는 그 카지노가 모여있는 신도시 지역에 있는 그 베지테리안 레스토랑을 갔는데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제 친구도 40살이 넘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리고 그 불교 음식 같은 걸 파는 곳이래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아, 고기 먹고 싶었는데 또 그런 것도 여러분 다양한 곳을 다녀보는 게 좋겠죠. 저는 베지테리안 마카오 오래된 유명한 레스토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을 지하철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위로 올려버리네요. 복잡하고 건물도 많고 그래서 The when would be finished complete. 뭐 예정 기간을 이미 훨씬 넘어섰어요. 이미 넘어섰고 그 company is Japan or Japan is 네, 미츠비시가 하는데 뭐 설계도 변동되고 so what is the main reason? 타이파 그 신도시 개념이죠. 마카오 옆에 있는 다리 건너서 여기 보니까 불교 뭐 종후이 총회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선이네요. 예, 선불교 쪽인데 이게 음식을 소개하고 있고 마카오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예, 그래서 맛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많이 들어왔는데요. 와 분위기가 막 대하소 예, 나무 뿌리로 만든 거잖아요. 와 되게 좀 고급져요. 네, 여기 종교에서 불교에서 관리하고 네, 경영하는 곳이래요. 글을 제가 읽어보니 그 건강에도 좋고 환경 보호에도 좋은 불교의 음식을 제사 음식이나 그런 음식이나 전통 음식들을 개발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네요. 먹어봤는데요. 네. 둘 다 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왼쪽은 꼬치 요리. 아주 고기 맛이 나요. 아. 고기만 나게 만들었어요. 네. 굳이 그럴 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네, 맛있어요. 네, 소스에다 찍어 먹는데 오, 이거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네. 야채를 통해서 제가 베지테리언 음식 옛날에 가본 적은 있는데 여기 비싼 곳이라서 맛이 좀 특별한 것 같네요. 이거는 또 밥맛이 나는데요. 아 이거 저 배고파서 온 이유도 있지만 뭐 음식을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고기 느낌 나게 해서 예. 불교가 왔는데 꼭 고기 모양을 낼 분위기를 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식감도 신기하고요. 예, 맛이 있네요. 그래서 새로운 맛 먹어보지 못한 맛을 한번 느끼고 싶은 분들이 오시기에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킨 음식이에요. 예, 저 밥맛 나고 밥인데 고기 맛이 일단 나는데 예. 요거 이제 두 개 새로 왔는데 예, 면이랑 그 호박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의 반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아, 벌써 배불러요. 제 같이 온 친구도 배부르다고 해서 아마 좀만 먹고 싸갈 거예요. 싸는데 이제 먹어보니 요거는 일반적인 중국에서 흔히 먹던 맛이고 그것도 뭐 맛있어요. 예. 재밌는 건 이제 먹는데 약간 좀 고기 느낌 나는데 그런 먹는데 재미가 좀 있네요. 예. 맛도 또 음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 손님 데려오기 좋은 곳인 것 같다 했더니 그 친구도 얘기하네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그 저 옆에 절이 있어요. 뒤쪽에 뭐 기도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아주 평범한, 아주 평범한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여기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했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본주의 기획이 들어가서, 예, 또 지금 별로 사람이 없는데 월요일이거든요. 특히 명절 때, 예, 좀 특별한 날이 있으면 가족들이랑 되게 많이 와서 홍콩 분들이 식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수시래요. 주제가 수시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채로 이렇게 수시적으로 음식을 또 내나 봐요. 고기만 내기 음식을 만드듯이.